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.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. 당첨자 총 3,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.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우리가 이제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로 휴장을 하루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미국 시장은 이틀에서 올랐던 것 같아요. 네. 예, 일단 시장부터 좀 살펴볼까요? 어제 미국 증시 0.9% 상승했고요. 장 중에 그 거의 2%까지 상승을 했지만 장 막판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차익 실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클라리다 그 부의장이 그 연준의 부의장이죠. 그 CNBC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강조한 게 그래도 신중한 스탠스, 뭐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필요한 만큼 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고,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고용 그 시장의 쇼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그런 회복은 하반기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, 이렇게 조금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시장이 아차한 거죠. 아, 너무 빨리 올랐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. 그래서 그 장중의 상승폭을 2%에서 1%, 0.9%로 마감하면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. 여전히 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. 네. 근데 그 얘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. 네. 시장에 영향을 준 걸 보면은 먹은 거 없이 차익 실현한 게 아니냐. 그냥 빌미로 어떤 이벤트에 상관없이 그렇게 많이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그 시장에 있었던 종목들 움직임이라든지. 네. 뭐 또 주로 또 봐야 되는 뉴스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? 예, 앞서 말씀드렸듯이 S&P 500 지수는 0.9% 상승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1.1%, 그리고 다우 지수는 0.5% 정도 상승했습니다. 이렇게 차별화를 보인 이유는 종목 때문인데, 다우 지수가 비교적 좀 부진한 이유는 다우 두풍이 그 장 초반에는 3% 강세를 보였다가 하락 마감한 점, 이게 부담이었고, 나스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점은 역시 기술주, 대형 기술주 그 사이에서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, 스플렁크와 알파벳이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수요 확대 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어도비, 엔비디아 이렇게 등 반도체 관련 그리고 기술주 관련 해서 반도체 지수가 어제 1.7%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어제 또 나온 소식들 중에서는 그 지난 주말에 나온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있었잖아요. 네. 거기에 의해서 가장 타격이 큰 그 섹터가 항공주일 텐데, 어제도 상승세를 장 초반에 보였다가 결국에는 버핏의 그런 언급들이, 발언들이 워낙 임팩트가 컸는지 하락 마감했습니다. 약. 예, 예, 예. IT 기업들 사이에서 그 급등하는 그 주식들도 있었는데 웨이페어나 체그 같은 그런 온라인 플랫폼, 체그의 경우에는 한국의 메가스터디 같은 그런 회사죠. 그리고 웨이페어는 그 가구들과 그런 걸 그 판매하는데 그 온라인 기반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아이케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케아. 그래서 이 종목들,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20% 이상 상승하는 등 종목 장세가 그런 펼쳐지는 그런 미국 장세였습니다. 네. 경제 재개하고 관련되는 내용들도 좀 정리해 봐야 되겠죠? 네. 네. 경제 재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, 캘리포니아도 이번 주부터 소매 유통 섹터들 이제 영업을 해도 된다라고 단계적인 경제 재개 발표를 했는데, 거기에 더불어서 또 헬스케어에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. 화이자가 어제 1.3% 상승했는데, 상승한 이유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을 미국에서 시작했다, 이런 소식을 발표했었고, 그리고 경제 재개 관련돼서는 뉴욕에서도, 뉴욕과 캘리포니아 가장 밀집되어 있는 그런, 그리고 코로나의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들이죠. 이 지역들에서 단계별로 경제 재개를 할 거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조금 그 기대 심리가 그 어제 밤에 미국 증시를 이끈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근데 그 미국 쪽의 코로나 관련된 그래프를 보면, 네.
이상하게 움직여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탈리아라든지 또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보면 이제 급등했다가 이렇게 쭉 안정세로 가게 되는데 네. 여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움직여요.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건 이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아무리 그 대선이 급해도 그렇지 뭐 경계적이 하고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게 그 주지사의 권한에 따라 있잖아요. 그런데 주지사 권한인데 네. 총 들고 들어가 가지고 네. 주의회를 제가 점거하고 네. 아이고 참 어디서 많이 본 적이 그런 것들이 그 기시감이 들어서 네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의 신규 감염자 수 그 추세가 저도 계속 매일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. 들쑥날쑥하고 있고 하지만 진짜 천천히 이렇게 둔화되는 아직도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신규 발생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미국의 그 지역적 특색이 아닌가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별로 보면 네. 또 새롭게 확 늘어나는 데도 있고 네, 맞아요. 안정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경기 재개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저기 그 의구심이 아직까지 있는데 뭐 네.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죠 뭐 네. 우리나라 사람 죽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, 네.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잘 적응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 그다음에는 뭐 그 추가적으로 더 그 봐야 되는 미국 쪽에 그 뉴스들이 있었나요? 네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리라 부의장의 인터뷰가 조금 주목이 되었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언급했었는지 조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가장 먼저 경제의 추가 부양이 필요할 수 있지만 다음 분기에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고용시장이 이번 쇼크가 워낙 커서 회복하는 데 일부 시간이 걸릴 것이다. 그리고 두 가지 남았는데 첫 번째로 이 경기 침체는 이미 발생된 그런 상태이며 이것은 전 세계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는 예상할 수 있다. 이런 그 코로나 상태는 일부 빠르게 소진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연준의 그 부양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발표한 시점에서는 나중에는 적절하게 걷어들여야 되잖아요. 그거는 적절한 시기에 연준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이건 뭐 골든위크 이거는 사실 일본에서 저기 그 많이 사용하는 네. 말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황금 연휴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일상적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. 사실 지금부터 보면은 추석 때까지 네. 휴장이 없어요. 맞아요.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장은? 국내 증시 일단 오전에는 긍정적인 게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다는 게 긍정적이지만 미국 증시도 그렇듯이 어떤 계기로 어떤 큰 이벤트가 아닌데 이미 다 알려진 소식들인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게 하지만 그 장 막판에 그 매물이 출회된 게 국내 증시에도 조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 막판에 그 오후에 들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